안녕하세요. IMac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아이폰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IMac 코리아의 아이폰 팟캐스터 서우탁입니다. 제가 TEDx 명동과 TEDx 숙명 연합 행사 준비로 몇달 동안 또 들어오지 못했는데, 또 제가 올해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 팟캐스트 제작을 좀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행사도 얼추 끝났고 또 정신도 수습을 한 기념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이튠스 기프트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이튠스 그 음악 스토어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또 애플 리테일 스토어가 아직 런칭이 안 됐기 때문에 기프트카드 제도가 없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제 아이튠스 음악 스토어가 들어와 있고 리테일 스토어가 들어와 있는 곳에는 아이튠스 기프트카드가 이제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흔히들 이제 많이 구매하시는 뭐 구두 상품권, 문화 상품권, 뭐 도서 상품권 이런 류의 상품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이제 해당 국가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은 그 해당 국가 스토어에서 카드에 명시된 금액만큼을 이제 여러분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사신 기프트카드는 미국에서만 쓰실 수 있고, 영국에서 사신 기프트카드는 영국 아이튠스 스토어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에서 아이튠스 그 미국 스토어 계정 카드 등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베이 같은 곳을 통해서 기프트카드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얼마 전운 좋게 미국에서 열린 테드 액티브 2010에 참가하셨던 저희 운영자님으로부터 아이튠스 기프트카드를 이제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 처음 사용하면서 여러분께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튠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로그인을 하셔야겠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리딤이라는 곳이 보일 거예요. 이 리딤에 들어가시면은 연결이 되죠. 리딤 코드가 있는데, 뭐 당신이 아이튠스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제 코드를 갖고 있으면, 아이튠스 코드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제가 받은 아이튠스 기프트카드의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어차피 봤자 제가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보셔도 절대 이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번호를 입력을 했죠, 여기서. 리듬을 이제 누르면은, 네, 제 계정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네, 이제 연결이 되고요. 네. You have successfully redeemed your iTunes card.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아이튠스 카드가 성공적으로 리딤이 되었다고 나오고, 이제 10달러가 충전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제 계정 정보 옆에 보이시죠? 여기 10달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아이튠스 미국 계정에, 뭐 미국 카드를 쓰셨다면은 미국 계정에 10달러가 이제 충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플을 사거나 음악을 사실 때 10달러를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주마다 이제 세금이 붙는 주가 있고 안 붙는 주가 있는데, 이렇게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시면은 뭐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주소를 입력하셨다고 하면은 미국 주소에 상관없이 이제 세금을 안 떼고 20달러를 고스란히 이제 0.1센트도 안 남기고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번 사용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달러 충전이 됐는데, 저는 얼마 전에 켈리 클락슨의 싱글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튠스 기프트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스토어나 이제 한국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커버가 안 되죠. 그 스토어에서 홍콩 같은 경우에도 카드 등록은 되지만 음악 스토어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네, 어쨌든 미국 아이튠스 스토어의 장점인
이제 음악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켈리 클락슨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네, 너의 사랑 없이는 내 생은 뭐 같아? 라는 뜻이겠죠? 네, 여기 이제 가격이 나와 있죠? 1.29달러. 여기서 제가 바이를 누르면은 이제 구입 중이라고 뜨고, 네, 이제 뭐 정말 다운을 받을 거냐? 네, 뭐 다시는 묻지 마라 이런 거살때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 구매를 눌러 주시면은 바로 구매가 되고 돈이 8.71달러로 바로 1.29달러가 딱 깎였죠.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가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음악 보관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보관함에 가면은 네, 여기 켈리 클락슨의 그 제가 방금 구매한 싱글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구매가 되었는지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만 재생하겠습니다. 너무 재생하면은 네, 뭐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다시 스토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스토어로 돌아와 보니 뭐 구매해줘서 고맙다. 네, 그 지니어스 추천 목록도 나오고 네, 제가 좀 설명이 좀 간단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늘 말씀드렸듯이 아이튠즈 그리고 아이폰 사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간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쉽죠?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에도 이제 리딤 이제 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뭐 아이튠즈를 실행시키고 아이튠즈 스토어에 들어가서 리딤 코드를 넣고, 예, Download your content, enjo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로로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시건 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쉽게 따라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이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어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그리고 음악들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매 대행 해주는 것도 좀 늘어났고, 미국이나 이제 영국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베이 등을 통해서 구매하시는데,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은 가끔씩 구매하셔서 이제 스토어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아이튠즈 애플 컨텐츠들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즐기실 때 저의 아이폰 팟캐스트도 즐기는 걸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 사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더 쉽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아이튠즈 기프트 카드 리딩 코드는 여러분이 아이폰상에서 아이튠즈 그 음악 스토어를 접속하셔서도 바로 리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아이튠즈 실행 안 하신 상태에서도 아이폰만 갖고 계시다면은 바로 리딤 하셔서 10달러건 15달러건 많은 이제 그 아이튠즈 기프트카드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